오케이. 그래서 자민이 크크크와 함께 8시가 뭐죠? 아하! 오케이, 시에 14. 시에. 다스미! 시에 14.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시작합니다. 자, 뭐야? 오케이, 그것은 기니? Is it long? Is it long? Okay, 그랬더니 Yes, it is. Yes, it is. Yes, it is. It's not short. It's not short. Okay, 그래서 이게 하나의 대화입니다. 다시 한 번 더. Is it long? Is it long? Is it long? 그랬더니 Yes, it is. Yes, it is. It's not short. It's not short. Okay. 다음 그것은 세건이. It's 어디 갔었어? 너 어제 못 왔어? 뭐 얘기하고. 세건이 하고 싶으면. 가자. 어제 저녁에. 오케이, 시작은 어떻게? 네 엄마 Is it new? 뭐라고요? Is it new? Is it new? 그랬더니 일단 아니 그렇지 않다면 뭐라고? No. No, it isn't. No, it isn't. 그럼? 그건 오래됐어, 낡았어. 선생님, 저 오늘 24분을 가야 되는데. 뭘로 하세요? 네. 그것은 낡았어. 꼴디. 일단 시작은 어떻게 돼? 제가 받아봤어. 줄래? It's old. It's old. It's old. 오케이, 다시. Is it new? Is it new? 그거 세건이? Is it new?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아. No, it isn't. No, it isn't. It's old. It's old. Okay, 그거 얀디? Why 겠어? 그것은 얌니? 일단 시작은 뭐야? Is it thin? Is it thin? 그것은 얌니? Is it thin? Is it thin? 그랬더니 No, it isn't. It's thick. Okay,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게 많아서 선생님이 설명 좀 할게요. Okay, 이세 뜻이 뭐예요? 그것. Long의 뜻은 길다 아니고요. 긴 무슨 시예요? 긴 강 어떤 강? 응? 긴 강, 어떤 강? 오케이, 무슨 시야? 또 시 네 가지 또 다시 얘기해 줄게. 시는 네 가지가 있고, 제일 중요한? 하다시. 그 다음? 이름 시. 중요한 순서대로 하면. 어떤 시? 미니구나.
그러면 긴이란 뜻은 뭐뭐 한다야, 무엇이야, 어떤이야, 어찌야. 어떤 강, 긴 강. 어떤 시죠? 오케이. 롱이 어떤 시란 얘기를 선생님이 왜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is를 보고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B동사. B동사의 뜻은 뭐랑 뭐가 있는데? 이다와 어디, 어디에 있다란 뜻이 있는데, 자, it is long 부터 먼저 설명하죠. 또 it is long. Okay.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B동사가 있으면 요거 합쳐서 뭐가 된다 했어? 무슨 시로 바뀐다? 아다시. 그러면 is long의 뜻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it의 뜻은 그것이니까 it is long의 뜻은 뭐야? 그것은 길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것은 길다야, 그것은 긴이라고 묻는 말이야. 라고 묻는 말이니까 뭐를, it is를 뭐로 바꿔주면? is it로 바꿔주면 그것은 어떻니? 라고 묻는 말이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것은 긴이라고 묻고 싶으니까 is it long 한 거고, 기니까 뭐라 그래?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 yes it is long. 그렇죠. yes it is long. yes의 뜻은 그래, 응, 뭐 이런 뜻이고, is의 뜻은 그것, is는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되겠다? 길다. 길다. 그것은 길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민이가 이 책에서 배운 건 is it 뒤에 어떤 시 넣어서 그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그것이 어떻다면 yes it is. 됐습니까? 아니라면 no it isn't 하는 거 배우고 있어. 그 다음에 it는 뭐해 주린 말이야? it는 뭐해 주린 말이야? it는 it is의 줄임말이야. Okay. It is short부터 먼저 설명할 거야. short의 뜻은, 거기 이제 자리 좀 비워줘야 돼. 이제 얼른, 얼른 끝내라. 저쪽, 뭐야, 저쪽 옆에 책, 독서 책상 가세. short의 뜻은, short의 뜻은, short의 뜻은, 짧은이야. 짧다가 아니고, 짧다면 하다시게? 오케이. short가 짧은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어떤 막대기? 짧은 막대기 할 수 있지? 어떤 시고? 이렇게 하면, short가, short만 있으면 짧은인데, 이렇게 혼자 있으면 짧은,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하다시 되니까 이건 짧다가 됐지. 그럼 it is short는 짧단데 짧지 않다 해야 되니까 not의 뜻이 뭐예요? 아니다 할 때 쓰니까 it is not short 하면 짧지 않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ew의 뜻은 그럼 뭐예요? 새로운이란 뜻이죠. 그럼 무슨 시예요? 또 어떤 시죠? 그러니까 is it 뒤에 어떤 시 넣어, 그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말이 된다고요. 오케이. 근데 새 것이 아니니까 뭐라 그래? No. No, it isn't. New. 그렇죠. 새 게 아니다. No는 아니라고 할 때 쓰는 거죠. 오케이. It. 그, 자, it is new는 무슨 뜻이야? It is new. 그것은 새 것이다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뭘 집어넣으니까? not을 집어넣으니까 it is not new 하면 그것은 새 것이 아니다. is not은 줄여서 is not은 줄여서 뭐가 된다? isn't가 돼요. it is는 줄여서 뭐가 되고 it's가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thin의 뜻은 뭐예요? thin의 뜻은 얇으리죠. 얇다면 하다시게, 하다시면 이게 필요 없게. 얇은이란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it is thin은 무슨 뜻인데, 그것은
얇다죠. 내가 필요한 건 그것은 얇니라고 묻는 말이니까 it is를 뭐로 바꾸면 it로 바꾸면 그것은 얇습니까? 하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Is it thin? 하면 되고 그다음에 얇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 No, it isn't thin. Isn't는 뭐 해주는 말이라고? Is not 해주는 말이라고. It is not thin 하면 그것은 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thick의 뜻은 뭐예요? Thick의 뜻은 어떠시죠? It's thick 하면 그것은 어떻다? 없다. It는 뭐 해주는 말이라고? 갈려? It는 it is의 주인 말이라고요. 됐습니까? 하나도 안 된 것 같고요. 공부 좀 더 해야 될 것 같네요.